자, 오늘부터는 일주별로 해서 사주를 좀 볼까 합니다. 2023년도 운세인데, 일주별로 보는 이건 뭐가 있냐면은, 일주에 따른 그 신분이 있어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남녀간의 애정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그다음 직장인, 주부, 그다음에 나이든 노인분들 그렇게 해서 7개의 신분에 해당하는 그 일주에 따라서 좀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에 대한 그이 다양한 해석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띠로 보는 것은 그 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인 주도력, 이런 거를 갖다 주로 본다면, 일주에서 보는 것은 그 드러나는 어떤 그 이벤트, 사건, 이런 것을 비교적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갑오일주를 오늘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기정이라는 지장간, 갑오일주라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좋고, 홍염딸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좀그 한량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자 사주라면은 자식이 크면서 자식이 장성하면서 배우자 운이 좀 불안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그 운세에 참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갑오일주들은 좀 기분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관이라고 하는 기운, 이 오중기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기토가 돼서 남자 같은 경우, 선량한 그 아내, 선량한 배우자를 맞는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 간에 있는 이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묘년. 계묘년 지장 간에는 과 을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 갑기합이라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가운데 오묘파가 오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묘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조화하다는 거죠. 인호수를 따라야 되는데 이민년에는 인호 합해 가지고 뭔가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는데. 이럴 때에 이 재물이 갑기합을 하는데 22년도부터 갑기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재라는 것인데 정재라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되고 그다음에 남녀공 재물이 되는데 재물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23년에는 계묘년이 되면서 양인 겁재가 옵니다. 재물 분탈 겁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갑기합을 해가지고 합거해 간다 그러죠. 그래서 갑오일주 되는 분들은 22년부터 재물 거래한 분들은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할 겁니다. 뭐 투자를 위해서 재물 거래를 했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친분에 의해서 했던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용으로 해서 파작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방의 불안운입니다.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매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되겠고, 남자라면은 배우자가 합거해서 뭐가 안 좋은 거죠. 이럴 때에 배우자의 부정,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묘파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그러한 배우자와의 관계, 재물적인 관계에 의해서 뭔가 지금 안방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묘파가 와서 무조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두리뭉실하죠. 왜안 좋은 것이냐. 오묘파라 그래도 좋은 작용으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을주 같은 경우는 오묘파가 상당히 안 좋은 작용을 한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재물거래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길 바라는데, 이런 모양에서는 이상하게도 귀신에 이끌리듯이 돈 재물거래를 하게 됩니다. 22년도에 그것이 23년도에 재물파손으로 온다. 재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물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 재물거래를 한 상태라면 하여간 그 눈치를 보면서 잘 슬기롭게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게 사업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인, 직장인, 그다음에 학생. 학생들은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주로 고3 학생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녀, 남녀 간의 애정사가 또 있으니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부.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운 자식운, 그게 재물운, 이런 상태를 살림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이분들의 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하는 경우, 22년, 이민년부터 벌써 동업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재물이 합거를 해가죠. 그래서 23년도 개면연에는 이것이 동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틀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동업관계 있는 분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운에는 양이면 겁재가 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전의 양상이 벌어진다. 혹여 재물이 많이 벌어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양인의 작용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구하원이나 양로원에 반드시 좀, 그날 그 해에 벌어지는 재물량의 5% 이내에서 자진납세를 하면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양인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은 재물 허탈, 재물 파손,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내 건강 불안,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집에 있는 배우자의 건강 불안, 배우자로 인한 재물 파손, 집식구들의 건강 불안, 집식구들로 인한 재물 파손. 그러지 않으면 애완 동물이라도, 애완 반려동물이라도 어떤 그 흠집을 내고 나간다는 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대운 같은 것도 불안하면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사업이 만약에 대운이 좋고 그러면 무난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운도 불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한 분들은 신중하게 주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대신에 개면년 지나서 갑신년으로 넘어가면, 갑신년 넘어가면 다시 사업은 살아난다. 이걸 같이 이어서 봐야 되겠어요. 23년, 24년이죠. 22년 하반기, 23년 하반기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위협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고, 일단은 뭐 짜증나니까 그만두고, 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데, 가급적이면 참고 견디다 보면, 20도 한 년 지나가지고,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좀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불만 속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잘 참으면 그래도 24년부터 괜찮다는 거, 요걸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학을 앞두게 되는데, 이런 양인이 왔다는 것은 실력이 있더라도 좀 시험을 갖다 잘못 쳐가지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경쟁력이 센 데를 지원해가지고 떨어지든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갑일간 같은, 갑오일주 같은 학생들은 하향 안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내 실력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갈 실력이다. 연고대로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늦는데 이상하게 그 해에 내가 지원한 쪽이 경쟁력이 세요. 그래야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은, 재수라도 고려해도 괜찮다. 재수까지도 괜찮은데, 이 24년이 그나마 좀 낫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정안 되면 재수 고려하는 거 괜찮다. 남자 관계, 기혼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원 불안이 되겠죠. 여자라 그래야 남녀공이, 이런 그 연애를 앞둔 남녀, 미혼 남녀라면은 만나지는 이성으로 인해서 재물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상대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재물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 천간에 이 문서가 오면서 정인이 와서 문서원이 와서 좋다 해서 문서를 잡다 보면은 현금성이 상당히 이런 그 융통성이 떨어지는 상당 기간 재물이 묶여야 되는 그런 문서가 되기 쉬우니까 문서 잡는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 같은 경우는 주로 볼게 남편운, 자식운, 그 다음에 재물운 같은 걸 보게 될 것인데, 이 겁재가 비견겁재, 23년에 이민년, 22년에 이민년, 23년 양인겁재. 이렇게 온다는 것은 배우자운 불안으로 옵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 특히 오묘파가 왔다는 것은 배우자와의 굉장한 어떤 마찰, 재물적인 문제로 마찰이 와도 오던, 다른 이성적인 문제로도 마찰이 오기 때문에 이한해 미리 뭐가 불안하구나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이제 건강을 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재물도 봐야 되겠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 건강적으로는 이 겁재가 왔다는 것은 어떤 양인이고 겁재가 오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피를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조심, 실족 조심, 그리고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실족이라는 게 뭔가 좀 내가 오바를 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다. 노인분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게 중병으로 갑니다. 중병으로. 그래서 매우 힘들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건강 조심하고, 특히 재물적으로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건강 불안과 더불어서 재물 파동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건강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잘 넘기면은, 24년부터는 그래도 무난한 운으로 간다. 그래서, 사업인, 직장인, 학생, 남녀공이, 그 다음에, 주부나 노인들, 23년의 운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재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물 파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심한 재물 파동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돈이 깨질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돈이 별로 없다면 깨질 게 별로 없는데 대신에 건강 같은 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